도시락 하나 더 싸서 가난한 친구하고 먹으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친구하고 먹었다면 국회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런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민의의 대변기관, 입법기관인 국회를 뭐로 보는 걸까요? 내일은 배고파하는 가난한 친구 불러서 먹고 와야 한다고 다짐해 보내는 어머니 말씀은 수정 요구에 해당할 테지요. 뜬금없는 배신의 정치, 그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